소금을 만드는 염전, 보통 바닷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. 이런 염전이 강원도 산골마을에도 있습니다. 이른바 육지염전인데요. 특이한 건 여기서 쓰는 소금물이 배추를 절일 때 썼던 버리는 물을 재활용한다는 점입니다.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실내 수영장처럼 보이는 수조에 하얀 소금이 가득합니다. 그 옆엔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. 소금물입니다. 영월군이 만든 육지 염전입니다. 우선 배추를 절일 때 쓴 소금물을 가져다 깊은 수조에 모아놓습니다. 그 다음 이 물을 깊이가 얕은 수조로 빼내 조금씩 증발시킵니다. 여기서 보름 동안 햇빛에 말리면 바싹 마른 소금만 남게 됩니다. 이렇게 나온 소금은 겨울철 제설재로 재활용됩니다. 주민들로선 배추를 절일 때 나오는 소금물을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돼 환경 오염도 방지하고 수고도 덜게 됐습니다. 5천 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거기서 생산되는 그 폐염수의 양이 저희들이 한 60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전량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오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눈이 많이 오는데도 제설차가 접근하기 어려워 애를 먹던 건 이제 옛일이 됐습니다. 미끄럼을 방지할 수도 있고 농작물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주민들께서는 염화칼슘보다도 많이 선호하는 이 염전이 가동된 지 8년. 지금까지 만들어진 제설 소금은 230톤에 달합니다. 이번 겨울에 만든 물량은 9개 읍면에 배분돼 톡톡히 효과를 봤습니다. 1차 배부를 마친 재생소금들이 이렇게 각 읍면사무소에 쌓여 있습니다. 수포장도 있어서 주민들이 겨울에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. 영월군은 증류조 용량 등 시설을 개선해 절임 배추 생산과 함께 늘어나는 소금물의 재활용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.